하객진 함께하겠습니다. 장용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용진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우리 아주경제법조팀장이신데. 자, 아주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법조의 민낯을 제대로 알고 보도하시는 양심적인 언론인 우리 장용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오늘 또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슈들을 두루두루 살펴볼 텐데, 네.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것이 이제 검찰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가 제대로 사용하겠다, 제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검찰의 반발이 또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 한번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사태는 검찰이 누구든 구속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들었다면 약간 좀 과장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검찰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한 톨의 과장도 없이 그대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이 검찰이라는 곳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곳,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곳인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편파적으로 남용을 한다면, 네. 사실 누구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의 편이 되면 살아남고, 검찰이 적이 되는 순간 누구나 감옥에 갈 수 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그 비리 의혹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했다. 이 하나만 가지고 검찰총장이 그 기자를 고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검찰총장이 기소를 했대, 그 고소를 했다는 거는 네.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이 사람을 그렇죠. 당장 잡아가더라고. 개인이 고소한 것처럼 세상에 알려졌지만 실은 자기 휘하의 검사가 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수사 지시를 한 것이죠. 예. 그렇죠. 수사 지시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해관계 충돌, 이해 충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도 지금 그냥 고스란히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제일 답답한 것은 검찰의 편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당연히 묵살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편이 돼야지 살아남으니까, 네. 상당수 언론이 콩이 됐든 팥이 됐든 검찰 말이 무조건 옳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몰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네, 그래서 네. 거짓말 하는 것도 당연하게 됐고, 진실을 묵살하는 것 역시도 당연히 여겨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검찰의 시각과 동일화될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한겨레 경향이라든지 뭐 JTBC라든지 그동안 진보 언론이라고 많은 손뼉을 받았던 그런 언론사들 역시도 현재로서는 예외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박시영의 눈 시간에 고일석 기자라고 중앙일보 기자를 지낸 네. 분이 나오셨는데, 왜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와 JTBC는 이렇게 검찰 편드는 기사만 내는가? 특히 JT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아왔던 언론인데, 이번 사태에서는 완전히 정말 그 홍씨 가문 방송이라는 뭐 그런 네. 인상을 받아가면서까지 검찰 입장에 서서 보도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고일석 기자 말씀은 그 홍석현 회장한테는 검찰이 식구다, 패밀리다. 어떤 검찰과 어떤 이익관계가 통해서 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쪽은. 그럴 겁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홍석현 회장의 부친이 사실 예. 법조인이죠. 예. 그리고 동생이든가 아니면 홍석조 전 광주 고검장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예.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찰과는 그냥 같은 식구일 수도 분명히 있고 상당 부분 시각이 일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정말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사실 그동안 검찰이 그 국민들의 신뢰를 좀 얻어낸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네. 또는 그 이명박 사법농단, 예, 사법농단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명박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국민의 박수를 많이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언론과도 많이
밀접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언론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사실 언론이 검찰화 돼버린 모습이 잘 우리도 모르게 생겼던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보면 지금 현재 너무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우리가 대통령 두 명 날렸고 네.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까지 우리가 감옥에 보냈는데 지금 현재 무서울 게 뭐가 있느냐. 뭐 사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가지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법무부 장관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런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법무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까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유시민 이사장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진술 거부권 행사 조국 네. 전 장관이 얼마 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네네. 아니 황교안도 행사했던 묵비권인데 왜 조국의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만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뭐 진술 거부권은 모든 피의자들의 권리에 해당하는 거죠. 헌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는 결국엔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네. 당사자의 선택이고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네. 뭐 진술을 거부한다. 아니 진술을 거부하든 말든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진술 거부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진술 거부를 문제를 삼을 이유도 없죠. 검찰 수사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실 그 권력자라든지 국회의원급 이상의 고위층을 수사를 할 때라면은 소환을 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끝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진술을 거부하든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든 네네네. 어쨌거나 우리가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 수사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가 뭐 그게 상식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거부했다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글쎄요. 그 진술 거부해가지고 불리해지면 본인이 책임만 지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일부 언론은 조국 전 장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네. 뭐 저기 비공개 소환을 가지고도 문제 삼고 심지어 부인 이 전 그 면회일과도 문제를 삼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권성동 의원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하셨다면 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비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날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아. 아니 그런 적도 있는데 네. 수능날 수능날 그 비공개 소환을 했다. 그걸 갖고 지금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이 그날 나왔다고. 그렇죠. 아니 네. 뭐 그거야 뭐 사실 수능날 뭐 출석하든 말든 어떻게 사실 더 관심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수능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국 전 장관의 거취 문제인데.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네. 원래 이 첫 번째 수혜자, 이 비공개 출석의 첫 번째 수혜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될 예정이었어요. 네. 패스트트랙 그 폭력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다 이분들이 비공개 소환의 첫 수혜자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분들이 몇 달씩 출석을 거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뒷순서였던 조국이 앞으로 그냥 순서가 땡겨왔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출석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황제 조사, 황제 출석 아니겠어요? 예. 실제로 그래요.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이 혜택을 입으려고 이거를 고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비공개 소환 원칙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를 뭐 조국 자신이 이제 수사받을 처지에 놓였으니까 아 그래 덜 쪽팔리기 위해서 이걸 원칙으로 만들어야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걸? 아이고 정말. 그리고 저는 조중동이 새 언론사라고 참 기가 차는 게 그래요. 지난번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 때 그 네. 출석하는 모습을 그대로 생중계했고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네.
바로 조중동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양승태는 그렇게 두둔을 하고 그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이건 정말 비인간적이라는 둥, 뭐 위법이라는 둥, 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둥 그 난리를 떨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조국의 경우는 또 이렇게 한다. 글쎄,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조국이 믿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보고 싶다. 네. 이런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가 단계별로 보고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고요. 또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니까 이걸 두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노했다 그러고 발끈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뭐 그 내부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비난을 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뭐 몇몇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게 개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근데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거 이게 검찰청법에 정말 없는 겁니까? 윤석열 그 총장은 없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아니,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예. 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에는 일반적인 지휘권도 갖고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권을 갖고 있고 한데 네. 그런데 보고를 안 받고 지휘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고가 법률 위반이다, 검찰청법 위반이다. 글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위반이 맞다면 그 해당되는 조항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검찰의 행동이라든지 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가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조항을 들고 나와가지고 몇 조 몇 항 어쩌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만큼은 위반된다고 하면서 몇 조 위반인지는 지금 오히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검찰보고사무규칙이라고 법무부령이 있어요. 이 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보면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 검찰청의 장 혹은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동시에 보고를 해야 돼요. 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한테 먼저 보고하고 상급 검찰청장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니까 법무부 장관 보고가 우선하게 돼 있는 아,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보고의 종류인데요. 보고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네 가지 보고 형태로 뭐 발생 보고, 수리 보고, 처분 보고, 재판 보고 이 네 가지가 있고요. 각 단계별로 일일이 보고를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된 대상은 뭐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 뭐 검사를 포함이겠죠.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네. 지방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선거법, 공안 사건, 그다음에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 사회의 이목을 끌 중대 사건, 네. 그다음에 법령의 제정, 개폐, 검찰 정책에 참고될 만한 사건, 네. 이런 사건들은 보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 다 보고하라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네. 실제로 대구지검의 진혜원 검사는 얼마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실행 중인 검찰 보고 사무 규칙상으로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뭐가 달라진다는 거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법무부에다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것, 이 원칙 세웠는데 이게 지금과 뭐가 달라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예.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지금 법무부의 개혁에 딴지를 걸고 싶은 거예요. 딴지를 걸고 싶으니까 괜히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데 이게 사실 좀 검찰의 의도가 의심이 되는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맨 처음에는 그 구체적 사안까지 보고하란 말이냐라고 해서 문제를 삼았으니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라 그러면 일반 평검사까지도 구체적인 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보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에 떡 나가니까 예. 그때부터 말을 살짝 바꿉니다.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 보고가 문제다.
근데 사전 보고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이미 해명을 했어요. 네. 지난 14일 날 보도 자료를 내서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검찰 사무 보고 규칙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시비 걸 게 없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런데도 지금 그 이후에도 뭐 SBS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이미 계속해서 사전 보고가 문제다. 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변호사는 그 SBS 뭐 그 기자의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게 개혁이냐 이러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분은 한때 변호사단체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 말씀을 하시려면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하셔야지. 그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보면 뭐냐면, 이거 그런 얘기가 있죠. 3인 성호. 그 세 사람이 입을 모으면은 호랑이도 만든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말을 몰아가면서 그냥 있는 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네. 사전 보고하라는 내용은 없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있다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있다라고 다들 알게 돼 버렸어요. 예. 그래요. 진짜 사전 보고하라는 내용은 없는데 사전 보고하라고 했다고 지금 뭐 말을 언론이 만들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광분했다. 야, 이게 정말 이게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검찰이 언론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여론은 우리가 만든다. 어? 범죄자도 우리가 만들지만 여론도 우리가 만든다. 그러니 뭐 하여간 검찰에 대해서 앞으로 뭐 개혁을 하려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정권에 손해가 가해질 것이다. 일종의 이런 경고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예. 아니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니 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있다라고 검찰과 기자들이 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있는 줄 알잖아요. 예. 이거 정말 미치고 발작 될 노릇이거든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이런 상황을 몇 건 몇 차례만 더 만들어버리면 그 누구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덤벼들지 못할 겁니다. 예, 그래요. 지금 사실 보면은 검찰과 언론이 거의 카르텔 수준이에요. 기득권의 카르텔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다면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지금 따로 갈 게 아니라 하나로 한꺼번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요. 검찰 개혁 따로, 언론 개혁 따로 이게 아니라 검언 동시 개혁 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상상인 그룹에 대한 수사, 상당히 그 주목됩니다. 이게 저 상상인 그룹하고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조국 수사와는 별개로 네. 상상인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장영진 기자님이 기사를 쓰셨어요. 이게 뭐가 진실입니까 이게? 상상인 그룹이요. 사실 네.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그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보니까 정경심 교수권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인 네. 그룹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실 돈놀이를 했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네, 주식시장에서 네. 돈놀이를 한 곳인데 네. 주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상상인 그룹이 크게 이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그리고 네, 네. 상상인증권 이 세 가지 금융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네네. 네, 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이 주식 담보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 그 지금까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공시 자료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주식 평가 손익 요것만 해도 한 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은 해도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몇 년치를 합쳐 보니까 천억 원이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혹시 영을 잘못 셌나? 단위를 잘못 셌나 할 정도로 예. 지금 뭐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라든지 탈법 행위가 존재했을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네. 그 수백억 원의 주가 그 주식 손 그 차익을 얻으려면은 그만큼의 큰 액수의 주식을 담보로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그만큼의 많은 액수를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보면은 한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섰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는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환 사채라든지 신주 인수 건보 사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특정인한테 너무 많은 대출을 해줬다는 거.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든지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건과는 특별하게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상인 그룹과 정경심 교수 건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왜냐면 상상인 그룹이 WFM에 240억 원 정도를 대출을 해줬는데 요것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로는 이 WFM이 지금 보면은 이게 그 뭐 주가 조작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흔적이 있는데 익성도 그 중에 하나 아닌가 이게 의심이 돼요 지금. 그렇죠. 네. 바로 거기에 돈을 댔던 사람이 아니냐. 전주가 아니냐 소위 말해서. 네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쪽 관련이 없어요. 예. 조 전 장관 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안 할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사실 조 전 장관 부분을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상상인 그룹의 그 전에 여러 가지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쳐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현재 좀 드러난 바로도 지금 그 상상인 그룹의 회장인 유준원 회장이 네. 그 김형준 검사, 그러니까 동창 스폰서 사건에 연루돼 있던 그 네. 김형준 검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김형준 검사가 유준원 회장한테 어떤 혜택을 준 그 사건 하나를 무마해줬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네.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에 연루돼 있는 뭐 검사가 또 다른 검사, 뭐 변호사가 있고. 뭐 상상인 그룹을 줄 둘러싸고 전향직 검사 한 40여 명이 얽혀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면은 네. 검찰로서는 쉽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털면은 결국에는 즉 검사 세계에 또 민낯이 드러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검찰 개혁하라는 게 거세지겠죠. 아, 그 말이에요. 할 리가 없죠. 예. 그렇다면은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냥 상상인의 비리를 판다고 조국 일가 수사와 만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잘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정경심 교수의 잘못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네, 예. 주가 조작 세력에 편승을 해서 예. 이익을 얻었다라고 예. 했단 말이에요. 예. 편승을 했다. 편성을 했으면 이제 올라탔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범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태워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가 조작 세력을 운전한 사람. 예. 이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상상인, 옛날에는 그 앞에는 이제 뭐, 익성 이렇게 예. 얘기됐었습니다만. 예. 익성이 됐든 상상인이 됐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워준 사람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정경심 교수만 하겠다라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검찰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했다 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주식 작전 세력의 전모가 드러나면은 당연히 정경심 교수는 그 말하자면은 이득을 취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로 규명이 그렇죠. 될 텐데 또 그 단계가 가도록 또 검찰이, 파고들 가능성은 없단 말이죠. 없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정경심 교수가 결국 피해자로 드러나면은 자기들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예. 예. 사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의 전체의 큰 설계자가 조국 전 장관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아. 권력형 비리라고 봤었는데 예. 그래서 이 상상인이고 익성이고 전부 다 조국 전 장관의 손에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뭐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가 지금 문제인지 현재로서는 참 뚜렷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네. 그 딸의 네. 서울대 공익법센터 인턴 과정에서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네. 거 한 가지. 네. 그다음에 사모펀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관여를 했거나 묵인 방조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 등을 위반했다. 네. 이런 부분이 한 가지. 네. 그다음에 이제 동생이죠. 네. 동생 조권 씨의 이제 네. 그 청탁, 그 채용 청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거기에서 개입한 게 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죠. 대신에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그림은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끼워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증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모두 11군데 등장을 하더라. 글쎄 제가 11군데인지는 모르겠어요. 세 보니까 10군데 같은데. 아, 예, 예. 11군데라니까 11군데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조국의 부인, 조국의 부인인,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남편 누구누구의 무엇을 이용하기 위하여 혹은 남편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니까 더 이상 추식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네. 뭐 이런 식으로가 돼 있어요, 전부 다. 아, 그런 맥락이군요. 네, 그냥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의 남편은 조국이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그 얘기가 몇 차례 반복됐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거를 가지고 11군데에 등장했다? 글쎄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11군데 등장을 한 게 뭐가 이게 기사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뭐 언론의 악의성이야 뭐 더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이번엔 그 패스트트랙 건과 관련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출두를 하고 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네. 결국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만 믿어라. 자기가 다 뒷감당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씨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시킨 것이다. 네.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 이 의원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안을 의원들이 개별 의원들이 소환 통보를 네. 받은 의원들이 다 뒷감당을 하게끔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린 모양인가 봐요. 글쎄 이게 참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서 뭐 황교안 대표에게 잠시 나왔습니다만 네. 황교안 대표가 출석을 할 때도 원래 명분은 내가 가서 검찰 수사를 맡겠다 앞으로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지시를 한 걸로 할거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석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황교안 대표는 가서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예, 이렇게 되면 되게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가서 내가 시켰다라고 네. 해서 해야 정상인데.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 나경원 대표인데 나경원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가서. 내가 사실 원내대표로서 모든 걸 지휘했다! 라고 해야지 사실 그 의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국회의원이 됐는데 예, 예. 당대표가 시켰다, 원내대표가 시켜서 그래서 했다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어쨌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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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지만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래도 본인들도 명분이 생기는데 나경원 대표는 가서 갔더니 아무 우리는 최입의 의원 감금한 적 없고 너무 화기애애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미 증거물로는 폭력 사태가 생긴 거, 감금된 사태가 생긴 게 이미 증거물로 이미 동영상으로 확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는 너무나도 화기애애했는데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쳤다. 이런 꼬리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의원들 상당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거라고 해도 사실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닌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유 그 나경원 의원을 믿었던 다른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배신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국회의원들이나 안 나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소환 없이 기소를 할 텐데 법정 가가지고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정들을 다 밝혀야 되는데 유리할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뭐 앞서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증거가 잔뜩 있는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증거가 별로 없고 검찰이 그려놓은 그림만 있는 상태에서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예. 증거가 다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거부했다면은 이거는 반성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수사를 방해한다, 재판에 비협조적이었다라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형이 무겁게 나올 수가 있죠. 네.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예. 실형이 나와버립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 특별한 증거 없이 검찰이 그려놓은 일정 그림만 있는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 행사한 게 당연하죠. 네. 괜히 말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말하면은 네. 꼬투리가 잡힐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검찰이 특별한 증거는 없이 그림만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은 그거를 자신들이 필요한 그림에 끼워 맞추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그 전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다라고 진술서를 기록을 하고 그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지금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려놓은 그림에 필요한 말이 나오면 그것만 쏙 빼서 그냥 콕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진술 안 한 게 맞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극우 네티즌이 제 트위터에다가 뭐 당신을 뭐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게 하고 싶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부디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검찰이 이걸 갖고 이제 경찰 단계부터 막 나와라 조사받아라 뭐 그랬는데 제가 다 거부하고 나 잡아가라 수사하려면 잡아가라 나 저기 몇 시에 어디 있으니까 그거 잡아가라 그랬다가 검찰이 저에 대해서 약식 기소로 끝날 일을 정식 기소를 해가지고 1심에서 벌금 100만 원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이거는 내가 일단 증거가 있는데 이거 저 쓸데없이 객기를 부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뭔가 좀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나가서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단 나가서 조사받는 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은 나경원 씨가 이제 그 서울 중구 국회의원 할 때 중구청장 자기가 이제 사실상 공천을 준 사람이 이제 중구청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10명 넘는 호남 출신 사무관들을 다른 구로 전출을 해버렸네요. 그걸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했더니 그 보도했더니 이걸 갖고 이제 나경원 측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명백하게 제가 사실에 기초해서 뭐 팩트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검찰에 나갔고 그 자리에서 제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소도 안 됐어.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버렸어요. 예. 증거 불충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무죄가 입증될 수 있겠다 판단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버팅겨도 되지만, 뭐 하나 조그만, 이렇게 꼬투리가 잡혔다. 이럴 때는 사실 검찰 수사에 뭐 가서 협조하진 않더라도 일단 나가긴 해야 된다. 나가긴 해야 한다. 이게 제가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게. 예, 역시 형사 절차는 그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정확한 결론을 제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한 번의 경험이 이걸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믿을 수 없는 나경원에게 의지해가지고 나경원이 날 지켜주겠지.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친다. 아마 그렇죠. 저 나경원이나 황교안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공천 때 가산점 주는 거 정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그래서 공천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증거가 잔뜩 있는 상태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형만 선고가 돼도 지금 뭐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가지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겠는데 가산점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경쟁 후보들 아마 당내 후보들도 포함해서 경쟁 후보들이 저 사람 저 당선돼봐야 다음에 저기 재선거 한다. 재선거 그렇죠. 또 하고 싶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미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제가 보기에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이번에 패스트트랙건으로 소환 통보 받으신 의원님들 잘 들으세요. 그 저기 나경원 믿었다가 아주 큰 코 다칩니다. 무슨 곤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명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나가지 말라 해도 나가셔서 제대로 조사받으시고 지금 단계에서라도 이거 뭐 사실 잘못한 일이었는데 뭐 근데 당 대표가 그렇게 시켰으니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다 공천권 나의 그 정치적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제가 분명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제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장용진 기자님의 하객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